방금 발제를 끝마치신 존경하는 로시다 서리테 여사님의 토론은 지금 현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와 또 난민 문제에 대한 아주 정확한 판단과 진단으로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인권 투사들과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국민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를 발표해 주셨다고 저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통틀어서 또 저는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정부가 부끄럽게도 아직도 이 박해와 종교 탄압과 박해와 그들에 대한 난민 문제를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한심한 기준에서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며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로서 뭐 정치적인 그런 어떤 해석을 담긴 토론보다도 제가 북한에서 겪었고 또 난민 문제와 또 이것을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뭐 증언 같은 것을 간단하게 하자고 합니다. 사실 어떤 국가나 어떤 국민이 선진적인 국민인가 선진적인 국가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그 나라의 GDP가 높고 국민들이 생활이 발전됐다고 해서 선진국가 선진국민이라고 안 합니다.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나라 말하자면 중국과 북한과 같은 데서 튀어나오는 종교 박해자들과 박해를 당한 사람들과 난민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끌어안고 자기 가슴으로 끌어안아 주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선진국가인가 선진국가 인민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GDP가 높은 중국이나 잘 산다고 하는 경제가 발전된 대한민국이나 다 선진국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선진국가 국민으로도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단언합니다. 나라가 크기 때문에 GDP가 높은 현재 중국도 이렇게 종교를 탄압하고 자기 국민들을 고문하고 잡아 죽이는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G2 국가 반열에 들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 발전이 곧 그 나라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앉은 분들처럼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박해를 받고 튀어나왔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G2 국가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발언합니다. 사실상 오늘 저는 도의원 대표님의 이 토론 권고를 듣고 오면서 이 토론장이 매우 썰렁하리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다는데 그래도 제 생각을 뒤집었고 이렇게 인권 문제와 난민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분들이 이 회의장을 가득 채운 데 대해서 놀랐고 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준 분들에게 참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실상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인권 문제와 탈북자 인권 문제와 중국의 인권 문제를 논하자고 하게 되면 거의 나다 외면합니다. 물론 뭐 북한의 눈치를 보거나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이런 뭐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애국 보수 세력들까지도 이 난민 문제, 종교 탄압을 받은 사람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나 외면을 하고 있는 현 실태입니다. 이들은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는 북한이나 중국의 인권 문제를 논하자고 하게 되면 그거 뭐 논의해봐야 뚜렷한 성과도 없고 김정은이나 또 중국 같은 대국에게 인권 문제를 이야기해봤자 듣지도 않고 그냥 속 위에다 격리는 식이라고 하면서 참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건대 이 인권 문제, 난민 문제 해결은 돈이나 그 어떤 성과주의의 기초에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탄압받고 박해를 받는 인간들을 어떻게 자기 가슴으로 이완해 주는가 하는 이 인간 사랑에 관한 문제지 돈으로 결정지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것만큼
이 문제는 역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중국과 북한 그 독재 세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북한에서 이제 살아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엔이나 인권단체, 세계인권단체들에서 북한 인권과 중국 인권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아, 이자 외국에서 오신 분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북한이나 중국은 모른 척 하는가? 아닙니다. 저는 북한에서 해외 대사관에도 나가 살아봤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중국 정부가, 공산당 정부가 이 국제적으로 떠드는 인권 문제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는지를 압니다. 왜? 독재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일국일당제를 하면서 세상에서 자기 나라가 제일 잘 살고 자기가 위대한 통치자라고 항상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박해와 탄압과 이런 문제를 국제인권단체들에서 떠들어주게 되면 자기 얼굴에 위상이 깎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룹니다. 제가 이제 대사관에 나가 있을 때도 이제 보게 되면 다른 나라 신문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나가 있는 북한 주재의 대사관들은 성원들은 그걸 자료를 캡처해서 북한 외교부에 들이보냅니다. 그럼 그게 정부에 보고됩니다. 그러면 공산 국가들은 비리에 쌓였으니까 나타나서 그러지 않지 내부적인 투쟁이 매우 강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북한에서 국제교도소, 뭐 여기로 말하면 국제교도소인데 북한은 교화서라 하는데 국제교도소가 생겨났겠습니까? 사리원에는 현재 두 개의 교도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교화소고 하나는 국제교화소입니다. 국제교화소를 왜 만들어놨는가? 세계인권단체들이 들어와서는 너희들이 죄수들을 어떻게 핍박하는지 보자, 한심하다, 보자 하니까 아니, 지난 기간 80년대 전까지는 안 보여주다가 너무나 압박하고 들어오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사리원에다 국제교도소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가는가? 항일파시산 참가자 자녀들, 그 다음에 중앙당 간부 자녀들, 뭐 어쨌든 이런 사람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귀족처럼 사는 데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놓고 국제인권단체들이 오게 되면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한심해서 여기서 들어간 니인모 선생이 응? 34년 동안 여기서 전향하지 않고 들어가서 들어갔던 사람이 요 북한의 교도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가보고 국제교화서를 보여줬습니다. 국제교도소 가보고 1시간 반 동안을 돌아보고 나와서 이인모 선생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보게, 나는 이런 교도소라면 34년이 아니라 속 달도 못 베끼고 죽었어. 이 발언 한마디 하고 이인모 선생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공산당 정부가 인권 문제를 얼마나 두려워, 인권 문제를 또 들어주는 걸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북한의 교회당 정당이 있었습니까? 해방 전까지만 해도, 해방 후에만 해도, 평양에만 해도 40개의 교회당이 있던 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탄압했는데,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세계 인권단체들이 막 떠들어대니까, 김일성이 교수에 의해서 1980년대 이후에, 80년대에 첫 교회당을 세웠고, 만경대 봉수교회당 하나 세웠고, 평양시 장충동에다 성당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기자들이 들어와서, 너네 종교 박해하지 않냐? 하니까, 야, 성당에 가보라, 교회당에 가보라, 우리도 교인들이 있다 하면서, 응? 지정된 교인들을 불러다 놓고 외국인 기자들 앞에서 인권단체 사람들 앞에서 예배 보는 것을 고의적으로 발표를 하고나 했습니다. 이런 증거를 볼 때 밖에서 인권 문제를 가지고 떠드는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이나 아주 깊이 심중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떠들어야 줘야 한다는 걸 저는 여기서 말하자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뭐 김정일이가 시진핑이가 뭐 인권 문제 떠들어야 아무런 감정도 없지 않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국일당제 자기 영원한 직책을 영원히 해먹는 자리에 앉은 자들은 자기 위신이 깎이는 걸 매우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같이
5년에 한 번씩 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은 그 역점 먹어도 그닥 느끼지 않는데 일국일당제로 하는 독재주의자들은 매우 심중하게 받아들이고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계속 국제적으로 떠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실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에서 유엔에 나가가지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매우 신중하게 계속 떠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떠들고 대한민국도 떠들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반박할 게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신문 들여다보고 여기 뭐 간단한 실례인데 조갑재 선생이 그때 박정희 정권 때 인권 탄압에 대한 걸 계속 썼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져다가 북한의 외교관들은 유엔 무대에 나가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보라 대한민국에서는 남조선에서는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막 이러는 게 계속 발표되는데 우리 북조선에는 이런 게 없지 않냐 하고 반박을 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북한 사람들한테 그때 인권 좀이야 유엔 무대에서 망신을 좀 당하곤 했습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외교관들은 여기 대한민국의 조갑재 선생을 아주 뭐 대단한 인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간첩을 대한민국에 많이 박았어도 이런 자료는 들여보내지 못했다고. 보십시오. 이렇게 북한 정부가 자기네 흠집을 인권 문제를 가지고 떠드는 데 대해서 매우 참 힘들어합니다. 중국도 같습니다. 중국도 같은 공산당입니다. 독재정치 한다입니다. 일국일당제이기 때문에 그 공산당이 나쁘다고 계속 또 국제사회가 떠들어대는 데 대해서 자기 집권 문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를 허술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 박해와 탄압 문제를 가슴 아픈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여기서 선언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뭐 북한에서의 종교 탄압 문제 실례를 가지고 왔지만은 이거는 아까 저기서 본 걸로 대처하고 간단하게 이제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물론 시리아 문제, 뭐 만만 문제 하면서 많은 난민 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 동포인 탈북자들의 인권전쟁 문제와 중국에서 종교 탄압을 받고 난민으로 지정된 이분들을 해결해 이분들의 지위 문제를 거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서 저 시리아나 뭐 미얀마 여기까지 손을 뻗치진 않아도 우리 민족인 탈북자들과 우리 같은 동족들이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중국의 이 종교 탄압을 받고 난민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게 참 매우 심중한 문제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은 사실상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절실한 문제고 뭐 또 아직까지 미개척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이 난민 해결, 난민에 대한 인식과 이 처리 문제는 완전히 거의 나 백지 상태라고 봐야 옳습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분명히 북한도 대한민국의 국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오는 탈북자들은 즉 북한의 공산당의 그 탄압을 받고 중국으로 넘어온 그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관심을 주지 않고 있으며 중국 정부에 협조도 요청하지 않고 있고 중국 정부는 자기와 북한이 똑같은 공산국가로서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동조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을 대한민국으로 보내지 않고 도로 잡아서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죽게 만들던가 고문으로 병신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동포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왜 중국 동포들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여기 앉은 분들이 종교를 믿었다고 해서 탄압을 받아야 할 아무런 구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분들 종교 탄압받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유롭게 종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서 종교를 믿다가 탄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서 죽을 겁에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주지 못할 그 어떤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겁니다. 받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에서 좀 정치적 문제를 개입시킨다면 우리는 앞으로 북한을 통일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북한을 깔고 앉지 않는 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들어가서 변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북한을 통일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100년이 가도.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붕괴시키고 통일을 시켜야 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복음, 하느님의 말씀으로 종교가 들어가서 공산정권으로부터 국민들을 떼어내서 공산정권을 분리시키고 통일을 시켜야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산당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종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무력으로 중국을 깔고 앉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중국을 공산당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러나 종교는 그 공산당 체제하에서 국민들을 다 뜯어내서 얼마든지 공산당 일국일당제를 없애고 다당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는 민족별로 분할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분명 자본주의 국가로서 공산주의 국가와는 같이 살아갈 수 없는 대한민국임에도 왜 공산국가에 동조를 하는지 여기 대한민국 분들이 앉아있다면 우리는 이걸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중국의 눈치를 봅니까? 저는 북에서 살 때 중국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덩치만 컸지 뭐 볼 거 있다고. 물론 이게 정치적인 문제니까 국가적인 문제니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이 중국 분들도 맞으셔도 나하고 같은 사람이고 중국이 땅덩어리가 좀 클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땅덩어리 큰 나라가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를 먹는다면 그것은 어른이 유치원 아이들 때리는 것과 같은 그 무지막지한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 말해 중국을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중국에서 종교 탄압으로 인해 생기는 난민들을 대한민국은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는 것을 저는 선언하면서 간단하게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